나주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나주 예. 음식이죠. 예, 나주곰탕입니다. 요 나주곰탕은 국물이 사골 국물이 아닙니다. 이 한우 소고기를 구워내 가지고 국물을 낸 거에다가 예. 요 계란 지단 같은 거, 요 고명 같은 것도 좀 살짝 넣고 그래서 그 사골 육수처럼 그렇게 다 걸쭉한 게 아니라 약간 조금 국물이 좀 맑아요. 근데 이게 맛이 기가 막혀요. 자, 오늘 또 저희 먹방을 위해서 빠져죽은 요 소고기와 국물 우려낸 그 할머니와 이 깍두기를 퍼준 그 식당 이모 그분들을 모두 감사한 마음으로 먹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밥두 그릇 분량을 딱 넣고요. 말아줍니다. 저거 숟가락이야, 주걱이야, 둘 다. 홍어삼아 먹방이랑 산낙지 손가락에 둘둘 말아서 먹으면 방송국이나 유튜브에 올려줄 수 있는. 아, 그거 올라가 있습니다. 홍어 먹방이랑 그 낙지 먹방 그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깍두기를 올려가지고 역시 국밥은 깍두기야. 내가 겁나 뜨거울 것 같다. 역시 나주곰탕은 국물이야. 기가 막히다, 근데. 진짜. 곰탕이 진리네. 나주곰탕. 저기 비수님 드셔보셨어요? 나주곰탕 드셔보셨어요? 아, 조카 비수님네 추천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일단 조심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개새끼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개새끼님. 네. 자, 여러분 혹시나 녹방에 오신 분들 오해하실까봐 지금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방금 욕을 한게 아니라 아이디가 개새끼입니다. 네, 아이디가 개새끼님이라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 욕한 거 아니에요. 네, 곰탕 2인분입니다. 2인분. 왕고도님 어서 오시고요. 뿔스님 오셨나요? 뿔스님 반갑습니다. 우리 엄마는 깍두기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네. 좀 얇게. 곰탕이 몸에 안 좋다는 말이 있던데 헷갈려. 뭐, 먹어도 됩니다. 네, 푹 고하는 네. 우리의 전통 곰탕들, 사골곰탕부터 시작해서 이 국물이 맑은 나주곰탕까지 드셔도 괜찮습니다. 아, 네. 네, 빈대떡도 먹어보겠습니다. 고사리랑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 있네. 언제 봐도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재밌으면 추천. 아, 봉지찌찌님 어서 오시고요. 작가님은 편식 없어 좋아요. 저 어려서부터 뭐든지 상에 있는 거 다 먹었어요. 엄마가 올려놓은 뭐 반찬들, 네. 그 뭐, 국민학교 때, 학습할 때 그러잖아. 엄마가 왜 해주는 음식들 이런 거 뭐, 골고루 먹는다고. 그 난 골고루 먹는 거 좋아했어, 어려서. 항상 상에 올라가니까 다 한 번씩 맛을 봤어요. 중국의 곤충튀김도 그냥 드실 듯. 곤충튀김 맛있겠네. 곤충튀김도 도전 정신이 없어. 그리고 뭐 한 번씩 다 먹어보는 게 좋지. 먹는다는 거는 다 한 번씩 뭐 먹어보고 도전해보는 게 좋아요. 칼국수는 안 먹는데 수제비는 먹어요. 야, 희한하네요. 보기보다 살이 안 쪘어요. 요즘 좀 다시 운동하고 있어요. 네. 면 두꺼우면 싫어하는데 우동은 먹어요. 희한하네요. 아니, 익은 거예요, 익은 거. 배추인지 직접 한 거 아니라 어머니가 해주시고. 작가님 고기 먹방이 가장 이펙트 있으세요. 또 그 방송도 많이 좋아하시죠. 근데 이런 국밥이나 곰탕 종류도 좀 한 번씩 좋아해요. 네. 저희 어머니가 직접 해주신 겁니다. 청국장? 엄청 맛있는데. 굶어봐야 편식 안 하고 다 먹지. 이건 60년대 아저씨요? 60년대 아저씨요? 우리 아버지 때들이 쓰는 말인데? 설렘탕하고 곰탕하고 무슨 차이에요? 들어간 고기가 다릅니다. 나주곰탕 국물 색깔 보고 싶다. 아, 이거 참, 어떻게 보여드려야 될까? 나 집에 거울도 없네. 손거울 같은 거 있으면 손거울로 해가지고 살 비춰드리면 보이는데, 자, 색깔이 오는데 혹시 보이실려나 모르겠네요. 하얀 그 사골색이 아닙니다. 네, 라이맨저 부심네, 라이저맨 부심님 어서 오시고요. 작사님 먹방 가서 제일 맛있다고 생각되는 음식이 뭔가요? 다 맛있어요, 저는. 특별히 여기도 맛있다. 그런 음식이 아직까지 없었어요. 이건 사골국물이 아니에요. 고기를 푹 우려낸 국물이에요. 고깃국물이에요. 고깃국물. 아, 좀 식힐 겸. 계란 음식 중에 뭐가 제일 좋아요? 계란 음식 중에는 해남, 땅끝의 한정식, 남도 한정식, 그게 가장 맛있겠죠. 네, 라이맨님 네, 어서오세요.
전 개인적으로 생납자하고 김치말이 삼겹살이 최고였음. 소고기 김, 아, 삼겹살 김치를, 호롱 고기는 언제 먹나요? 호롱 고기는 한번 리턴 한번. 알겠습니다. 좀 있나. 조만간에 한번 준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롱 고기 제대로 된 거 보여드리려면, 먹고 가면 좋은데. 와. 아우, 또, 뀨뿌스님이 또 오늘 또 방금 또 100개 감사합니다. 우리 뀨뿌스님, 100개 감사합니다. 뿌뿌스님, 네, 100개 감사하시고, 아,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한 사람들은, 네, 꺼지시고요, 네. 당신은 내 마음의 백제야! 감사합니다. 벌써 우리 뼈뽀신님 100점 감사합니다. 네. 만나겠다. 드시고 더 건강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보내주신 모습 보기 좋네요. 아,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모르세요. 한 입만 먹고 싶네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독방에서 저 때문에 편식이 없어졌대. 야채나 이런 거 잘 안 먹는데 그분이 야, 야채 같은 거 같이 먹는 게 너무 맛있어 보이길래 본인도 막 먹어보니까 본인도 맛있대. 그게 그래서 편식이 없어졌다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사람이 이렇게 좀 적고 소소해도 그런 맛을 해요. 누군가 나 때문에 어떤 습관이 변화가 됐다. 그럼 진짜 엄청 그거는 기분 좋고 대단한 일이죠. 해장이다요. 해장? 술 한잔 하셨어요? 점이나. 박사님 길 가다가 팬분들이 알아봐서 악수해달라고 해주시면 악수, 아니 악수뿐입니까? 응? 웃긴 표정으로 사진도 한번 찍어드리고, 응? 알아봐 주시는 건 감사한 거죠. 제 방송을 봐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잘생기셨다. 아유, 감사합니다. 공자가 말한 명언이 있다. 추천하라는 것은 거북선도였지도. 특히 너. 아유, 감사합니다, 흉님. 약간 뭐 많은 척 해도, 아, 근데 당연하죠. 물론이죠. 오브콜스. 네. 아는 척 해주세요. 네.
라인까지는 무슨 뭐 제가 그렇게 많이 유명한 연예인도 아니고. 아? 사진 원하시는 분들은 사진 찍으세요. 네. 내고 보면 기억하고 도망가지. 그대나 도망가지 마세요. 저 실제로 보고. 알고 보니 김문서 사인. 아! 아름다운데? 우리 형님 생각하는 게 참, 참지네? 여진도 진문서라고. 출혈이 왔어? 에헤이 출혈이. 에? 출혈사는 건 아니야 이거? 아 제주도에서 어제 날라왔습니다. 어제 날라왔어. 어렸을 때 장래 희망이 뭐였어요? 혹시 개그맨? 아니요, 저는 영화감독이었어요. 영화감독. 영화감독 꿈이었습니다. 단비 초콜릿 사오셨죠? 초콜릿 말고 다른 거 사왔어요. 다른 거. 만화가 그랬죠. 짱이님 어서 오시고요. 여름에 이렇게 딱 땀내고 국밥 국물 같은 거 딱 한 그릇 넣어주고 땀 쫙 빼고 응? 되게 좋지. 맨 여름이라고 시원한 거라 품으려고 하고 맨 냉장고 올라가고 아이스 깨끗이 하루 종일 쪽쪽 빨고 있으면 배탈이 나 나지. 이엘치열이라는 우리 선조들의 얘기 세게 드립시다. 이해 되시면 나주곰탕 근처에 길 가다가 혹시나 나주곰탕 있다 그러면 한번 가서 드셔보세요. 아니면 나주 오실 일 있으면 꼭 나주곰탕 하얀 집 가셔서 한번 드셔보시고 기가 막힙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다음 음식으로 넘어간다. 뿅.